아주 이렇게 새파란 걸 주세요. 아주 얘가 우리 길이에 놓으면 무더위. 냄새가 사람들이 천문을 와들이 아니고 조작으로 오는 거야 그냥. 간물 냄새가 사람들이 뭐라고? 천문으로 온 게 아니고 조작으로 온 거라고. 조작은 뭐요? 그냥 내가 그냥 집에서 내가 생각해 갖고 온다고. 땡감을 주워다가 골목에서 주워다가 믹서에 갈아서 조마에다 짜서 그 물이 한 15개 정도 관계되더라 좋더라고. 많으면 또 안 갈아져. 그냥 노는 거야, 노는 거. 이게 노는 거야? 갖고 감 떨어진 감 주워 갖고 노는 거지 뭐. 감물 염색이 뭐가 좋아? 빠빠도 거의. 냄새가 안 나. 안 빨아도. 땀내는 안 나. 땀내도 안 나고. 처음에 이렇게 파르스름하게 나오다가 분홍 빛깔이 나와. 아, 계속하면 한 6번 감물만 6번? 하루에? 하루도 닿을 수 있지. 말르면 딱 말르면 또 갖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셔서 떠들고. 6번이나?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물로 안 오고 그냥 물로. 물도 상수도 물보다 치아수나 냇물로. 6번이나 하면 그거 완전 지극정성이네. 정성이지. 한쪽만 계속 늘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아, 어느 쪽이야? 이쪽만, 이제 한쪽만, 한쪽만 색깔이 나게. 햇빛이 한쪽만 들게. 그러면은 오후 햇빛 되면 뒤집어야 돼? 아니야, 언제나 똑같이 햇빛 쪽에만 요 이렇게 딱 햇빛 드는 방향으로. 아니, 햇빛 아니면 감물 염색은 할 수가 없어. 색깔이 안 나. 옛날에는 볼 게 없으니까 맨날 골목에 떨어진 감을 주워 먹고 막 옷에 감물 드니까 혼났는데 지금 이렇게 감을 갖고 난다고 땡겨. 이게 참 좋은 거야. 얼른 굳자. 굳자. 보고 항상 이쪽, 항상 이쪽에 햇빛 쪽, 햇빛 쪽. 좁아지면 좁은 데가 물이 잘 안 되니까 다 펴서 이렇게 고생해요. 먼지시 이거? 먼지시요? 고생해요. 이 색깔 나오는 재미로 일설하고 노는 거야. 노는 거야 이러고? 누가 뭐 나보고 이걸 해더라는 사람이 있을까? 힘들면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그냥 다시는 염색 그만 이제 그만을 한다고 그러고. 골목에 감만 떨어지면 중공만 지나면 아, 이게 하고 싶어 갖고 감을 막 주워와. 아, 그래? 심지어는 남의 걸 또 따요.